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오지영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 교육 중 인벤토리 개념 및 구축 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하는 파트 1에서는 인벤토리 구축 필요성 및 고려사항, 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범위, 명세서 보고 대상 배출 활동, 배출량 산정 보고 원칙에 대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기업이 정한 조직 경계 안에서의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출원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목표관리제 지정 이후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명세서와 이행계획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로 이미 명세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셨다면 인벤토리 고도화를 위한 본 교육의 첨강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인벤토리 구축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벤토리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배출량 산정 및 보고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기초 자료가 되어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업체는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관리 중심에서 온실가스 관리 중심으로 내부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 파악을 통해 대정부 협약 근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축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평가 근거 파악과 객관화된 산정 기준 체계 수립이 가능하고 대외적으로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 항목, 명세서와 같은 국가 보고 사항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참고 문헌은 IPCC 가이드라인과 WRI 프로토콜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작성 시 해당 문헌들이 아닌 총괄기관인 환경부에서 배포한 지침을 통해 산정되나 그 근간이 되는 문헌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시 참고 가능합니다. IPCC 가이드라인은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WRI 프로토콜은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경계 설정 및 간접 배출, 인벤토리 설계, 품질 보증 및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벤토리 구축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사전 구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합니다. 우선, 인벤토리 구축 시 정보의 중요도를 조절하여 정확도와 완전성이 높은 인벤토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 검증을 위해 투명성이 있는 인벤토리를 구축하여야 하고, IPCC, WRI 프로토콜, ISO 14064와 국내 배출량 산적 방법과의 적절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사내 배출권 거래 기능 등과 호환이 되어 관리가 용이하도록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란 지구 기온이 상승하도록 온실 효과를 야기시키는 기체를 말하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부하탄소, 육불화황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농업활동 및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불화탄소, 과부하탄소, 육불화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온실가스의 온실 효과가 모두 다르기에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발생했을 때 지구에 미치는 온실 효과의 영향을 비교하면 서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국내 목표관리제도에서는 각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지구온난화 지수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에 비교하여 나타낸 값으로, 각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환산하기 위한 인자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기여 정도를 1로 기준 삼아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기여 정도를 비교해 보니,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21배,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의 310배 정도의 온실가스 효과를 야기시키기에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가스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효과로 산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인벤토리 구축 범위입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첫 번째 단계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을 파악하여 구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각 사업장이 온실가스 발생 여부를 직접 관리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스콥 1, 2, 3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스콥 1은 직접 배출원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발생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말하며,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으로는 보일러, 터빈 등의 연료 사용으로 인한 고정 배출, 이동수단 등의 이동 배출, 공정 중 화학 반응으로 인한 공정 배출 등이 있습니다. 스콥 2는 간접 배출원으로 기업이 구입하여 소비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하며, 전기나 스팀 사용과 같이 온실가스가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나 해당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으로는 구매 전력, 구매 스팀 등이 있습니다. 스콥 3는 기타 간접 배출원으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모두 조직 경계 밖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대상으로는 임대한 자산, 프랜차이즈, 아웃소싱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보고 대상 배출 활동입니다. 인벤토리 구축 범위를 설정하고 배출원을 파악하였다면, 명세서 보고 대상 배출 활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스콥 1, 2만 보고하며 스콥 3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는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은 총 42개 분야로, 스콥 1에는 고정 연소, 이동 연소, 탄로 배출 등이 있으며, 스콥 2에는 외부 공급 전기, 열 스팀 사용이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배출 활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활동 자료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사내 시스템 또는 계측기기의 계측값, 공정의 설계 자료, 연료 구매 전표 또는 영수증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출량 산정 보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출량 산정 보고는 명세서 작성을 위해 관리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 등 5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적절성. 두 번째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 활동과 배출 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 제외되는 배출 활동과 배출 시설에 대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완전성. 세 번째는 시간 경과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일관된 자료와 산정 방법론 등을 사용해야 하며 산정과 관련된 요소 변화에 대해 명확히 기록 유지해야 하는 일관성. 네 번째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 정확성.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과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투명성에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벤토리 개념 구축 방법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벤토리 개념 및 구축 방법 교육을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오지영입니다. 앞선 교육 동영상에 이어 인벤토리 개념 및 구축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2에서는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챕터 1부터 7까지는 앞선 파트 1 동영상 강의를 시청 바랍니다.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 절차입니다.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에 따른 명세서 작성 절차는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조직 경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 지침에서 제시하는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따라 조직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확인합니다. 3단계는 활동 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을 선정하고 활동 자료의 수집 방법 및 불확도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활동 자료의 양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유형은 구매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직접 계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모니터링 유형 관련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사업장 내 온실가스 담당자 등을 결정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활동 자료를 감시하고 산정하는지 세부적인 방법론, 역할 및 책임을 결정합니다. 5단계는 배출 활동별 시설 규모별 산정 등급 최소 적용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 활동별로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결정합니다. 6단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 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조직 경계의 설정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 경계를 식별하고 온실가스 배출 시설의 관리 주체 및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여 조직 경계를 설정합니다. 조직 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범위를 말하며 운영 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국제 지침에 따른 설정 방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경계를 설정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등록증, 공장 등록증, 시설 배치도, 사업장 약도 및 사진 등 문서를 통해 경계를 식별하고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기업을 예로 들면
A 기업은 사업장 내 공동설비, AB 공정, 식당,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중 공동설비와 공정시설은 A 기업이 경영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에 조직 경계에 포함이 되지만, 소각장과 식당은 외주 업체에서 운영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권 또한 외주 업체에 있으므로 조직 경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조직 경계에서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조직 경계 설정 관련하여 사업장 내 여러 법인이 존재하거나 동일 법인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어 조직 경계 설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목표관리제 지원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배출 활동의 확인 및 구분입니다. 조직 경계를 설정했다면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로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확인합니다. 보고 대상 배출 활동에 파악 시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공정의 설계 자료, 설비의 목록, 연료 등의 구매 전표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통해 배출 활동을 목록화하여 구분하고 소규모 배출 시설을 확인합니다. 소규모 배출 시설은 연간 배출량이 100톤 미만인 배출 시설을 말하며, 소량 배출 사업장은 3,000톤 미만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소규모 배출 시설의 경우 각 배출 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묶어서 보고가 가능하며, 소량 배출 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간소화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입니다. 각 배출 활동 및 배출 시설에 대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데이터 관리 현황 및 지침의 규정에 맞게 모니터링 유형을 선정합니다. 우선 모니터링 도식도에 사용되는 측정 기기 기호는 WH, 실선 FL, 점선 FL 세 가지로 나뉩니다. WH는 상거래 또는 증명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법정 계량기에 사용하는 측정기기이며, 실선 FL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로서 주기적으로 정도 검사를 받는 측정기기이고, 점선 FL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이나 주기적으로 정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측정기기입니다. 모니터링 유형은 활동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구매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직접 계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기타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A, B, C, D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인증 지침상 모니터링 유형입니다. 활동 자료 수집은 배출 시설별 활동 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인증 지침에서는 활동 자료 정의에 대해 크게 3개 분류, 11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 유형은 연료 등 구매량 기반의 모니터링 방법이며, 연료 및 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는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배출 시설의 활동 자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법정 계량기와 주기적인 정도 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를 사용하여 활동 자료를 결정합니다. 활동 자료는 한전 구매 전력 고지서, 도시가스 고지서, 주유소 유류 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B 유형은 연료 등 직접 계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이며, 정도 검사를 실시하는 자체 계측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교정 검사를 실시하는 자체 계측기를 사용하여 활동 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활동 자료는 사업장 내 내부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유형은 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이며 A 유형과 B 유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는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이는 법정 계량기와 주기적인 정도 검사를 받지 않는 자체 계측기를 사용하여 활동 자료를 결정하며 배분 방식을 통해 활동 자료를 결정합니다. 모니터링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형은 A-1, A-2, A-3, A-4로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A-1 유형의 경우 구매량을 기반으로 상거래용 계측기만 존재하는 시설로 주로 전력 및 도시가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단일 배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활동 자료는 구매 고지서를 토대로 수집합니다. A-2 유형은 법정 계량기와 정도 검사를 실시하는 자체 계측기를 토대로 활동 자료를 수집하며 다수의 계측기가 부착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활동 자료는 연간 에너지 구입량과 자체 계측기의 총 합계를 비교하여 수집합니다. A-3 유형은 법정 계량기와 정도 검사를 하는 내부 계측기를 모두 사용하여 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며 저장 탱크에서 연료나 원료가 일부 저장되어 있거나 일부를 판매하거나 그 외 기타 목적으로 외부로 이송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활동 자료는 연료 및 원료의 구매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물질 수지를 활용하여 수집합니다. A-4 유형은 법정 계량기와 정도 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계측기를 사용하여 활동 자료를 수집하며 연료나 원료 일부를 파이프 등을 통해 연속적으로 외부 사업장이나 배출 시설에 공급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활동 자료는 조직 경계 외부로 판매하거나 공급된 양을 제외하여 배출 시설의 활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다음은 B 유형으로 이 유형은 하나의 유형만 존재합니다. B 유형은 배출 시설별로 정도 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측정 기기를 활용하여 활동 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구매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활동량이 없어 내부 계측기를 활용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활동 자료는 내부 계측기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집합니다. C 유형은 C-1부터 C-6까지 총 6가지로 분류되며 법정 계량기 하단에 시설이 2개 이상 존재합니다. 이 경우 검교정 받지 않은 내부 계측기를 사용하여 근사법을 통하여 활동 자료를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측정값을 활동 자료량으로 결정하는 AB 유형과는 다르게 C 유형에서는 자체 계측기의 측정 비율로 분배 및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C-1 유형의 경우 정도 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 계측기를 이용하여 활동 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사업장 총 사용량은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연료 및 원료량을 바탕으로 하되 각 배출시설별로 내부 계측기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활동 자료를 분배 결정합니다. 관련해서 뒷장에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1 유형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도식도와 같이 정도 검사를 받지 않는 내부 측정기기로 모니터링했을 때 소성로와 보일러 시설의 활동 자료는 배출시설별 활동 자료의 비중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소성로와 보일러의 측정기기 측정값 800톤 및 400톤은 정도 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 계측기의 값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이기에 정도 검사 받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 시설별 측정 비율을 산정하여 활동 자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요금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한 1,000톤에 각 배출 시설별 비중을 곱하면 소성노 667톤, 보일러 333톤으로 활동 자료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본 유형의 경우 활동 자료 총량은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요금 청구서 값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C-E 유형은 구매한 연료 및 원료, 전력 및 열에너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일부 시설에만 검교정 받지 않는 계측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로 공급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결정할 수 있는 근사법입니다. 활동자료는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구매량을 바탕으로 하되 각 배출시설별로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기기의 측정값, 운전일지, 생산일지 등을 활용하여 분배 결정 가능합니다. C-3 유형은 법정 계량기 하단에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내부 계측기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시설에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내부 계측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거나 측정기기가 없을 경우 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활동 자료는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구매량을 바탕으로 하되 각 배출 시설별로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 계측기의 측정값, 운전일지, 생산일지 등을 활용하여 분배 결정 가능합니다. C-4 유형은 누락 데이터가 발생하여 누락 기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하여 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활동 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정의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C-5, C-6 유형은 사업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등의 이동 연소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차량별 연료의 구매 비용과 연료별 구매 단가를 활용할 경우 C-5 유형이며 차량별 이동 거리와 연비 자료를 활용할 경우 C-6 유형으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A, B, C 유형 이외에 기타 유형을 이용하여 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D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세부 사항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앞서 모니터링 유형을 정했다면 모니터링 유형에 맞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장 내 온실가스 산정 책임자 및 모니터링 지점의 담당자를 결정하고 책임을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각 역할별로 담당자를 정했다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어떤 방법으로 활동 자료를 감시하고 산정하는지 세부적인 방법론 등을 관리하여 모니터링의 신뢰도를 향상합니다. 배출활동별 산정 방법론 선택입니다. 배출량 산정에 앞서 배출량 산정 방법론 및 시설 규모별 산정 등급 최소 적용 기준에 따라 배출활동별로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결정해야 합니다. 배출시설별 최소 산정 등급은 배출량에 따른 시설 규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시설 규모는 A, B, C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A그룹은 연간 5만 톤 미만, B그룹은 연간 5만 톤 이상, 연간 50만 톤 미만, C그룹은 연간 50만 톤 이상입니다. 그럼 시설 규모 결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업체의 경우 기준연도 기간 중 최근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배출시설의 최하위 산정 등급으로 계산하며 그 값에 따라 시설 규모를 결정합니다.
단 기준 연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보다 클 경우 기준 연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따라 시설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 규모를 결정한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 규모를 결정합니다. 단, 최근에 제출된 3개 연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최근에 제출된 3개 연도 명세서의 배출량 규모에 따라 시설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그 값에 따라 시설 규모를 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외부 전기 및 열 스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은 시설 규모 산정 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시설 규모가 결정됐다면 이에 따라 최소 산정 등급이 정해지는데 산정 등급 분류 체계는 티어 1, 2, 3, 4로 분류됩니다. 티어 1은 IPCC 기본 배출 계수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 방법론이며 티어 2는 티어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 자료로 국가가 공표한 고유 배출 계수 및 국가 고유 발열량 등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이고 티어 3는 티어 1, 2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 자료로 사업자가 측정, 분석하여 자체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유 배출 계수를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어 4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 측정 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 방법론입니다. 대개 시설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산정 등급을 사용해야 하며 높은 산정 등급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시설 규모와 해당 시설의 배출활동 종류에 따라 산정 등급을 정하여 배출활동 산정 방법론을 선택합니다. 앞선 5단계에서 산정 등급을 결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배출시설별 산정 방법을 확인하여 최소 적용 산정 등급보다 낮은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확도가 더 높은 산정 등급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받은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다음 활동 자료에 따라 매개 변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개 변수란 순 발열량, 총 발열량, 산화 계수, 배출 계수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필요한 인자를 말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 작성입니다.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명세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인 NGMS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배출량 관련 자료는 차기 연도 배출량 산정과 검증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작성된 명세서는 검증 기관을 통해 제3자 검증 진행 이후에 이행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출된 명세서는 점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이 수정되는 경우 필히 제3자 검증을 다시 실시한 후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환경부 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중복, 누락,
규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명세서를 검토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벤토리 개념 및 구축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서한석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교육 중 명세서 작성 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소요시간이 길어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1에서는 NGMS 등록 및 명세서 구성, 명세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작성 방법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명세서 4번부터 12번까지의 작성 방법 및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첫 목차인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 웹 주소를 입력하여 NGMS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선 메인 화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부분의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시에는 각종 문서, 예를 들면 명세서,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조회나 작성 및 수정, 제출 등의 기능은 제한이 되므로 가급적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2번 부분은 바로가기 영역으로 제도 소개부터 FAQ, 사용자 등록, 교육 신청 등의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창입니다.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사용자 등록 부분을 클릭하시면 사용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부분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의 관리자가 등록한 게시물로 바로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령 지침과 자료실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에서 최신 고시 내용 및 교육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바로가기 영역에서 사용자 등록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사용자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관리 업체를 선택한 뒤 업체 코드 부분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 기관 찾기 창이 나오게 되며 업체명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업체를 클릭합니다. 이후 법인 인증서를 통해 기관 및 사용자를 확인 후 보안 서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교육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보안 서약 및 본인 인증의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되는 개인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로그인 시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 후 빨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의 누락이 없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의 경우는 9에서 20자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만 가능하며 주소의 경우 도로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맨 하단의 총괄 담당자 여부의 경우 등록하시는 업체 또는 기관 사용자 중 한 개의 계정에 한해서만 총괄 담당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각 보고서의 활용 동의 및 제출은 총괄 담당자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명세서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며 미준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필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는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이 아닌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인 NGMS에서 작성 후 제출입니다. 수정 시에도 동일하게 NGMS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세서는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제출이 가능하며 관장기관의 수정 요청에 따른 수정 시에도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세서 검증 시 검증기관별로 심사 일정에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기관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아래 추가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작성 시에는 2016년 12월 30일 고시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근 2020년 1월 10일에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NGMS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명세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명세서 출력본의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진한 파란색 항목은 모든 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며 연한 파란색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색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 대상 업체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관리 업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스템상 명세서를 입력하는 흐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붉은 선의 방향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테두리가 주황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총괄 사용자의 화면에서만 활성화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 화면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NGMS 시스템 내 목차와 실제 명세서 목차를 비교한 표입니다. NGMS 시스템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실제 명세서의 어느 부분에 작성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육에 앞서 교육자료에 사용된 시스템 화면은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도구로 실제 화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은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목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업체 총괄 정보입니다. 총괄 담당자로 로그인 시 보이는 화면이며 명세서 작성 대상 연도를 확인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거 작성한 데이터가 있다면 하단 3번의 전년도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과거 데이터를 불러온 뒤 변경된 사항만 부분 수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의 경우 17년 명세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하시면 전년도 복사 기능을 활용하시기 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업종의 경우는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시면 되며 누락 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를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번호 순으로 작성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 기입 순서는 전체 사업장 목록 조회 후 연도별 사업장 목록에서 대상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가운데 복사 버튼을 활용하여 작성이 필요한 사업장을 우측 연도별 사업장 목록으로 적용해 줍니다. 할당 대상 여부의 경우는 목표관리제가 아닌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므로 무시해 줍니다. 여기서 4번 엑셀 업로드 버튼의 경우 사업장 지정이 아닌 업체 지정으로 신규 업체일 시 사용을 권고드리며 업체 지정의 경우에만 사업장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우측의 연도별 사업장 목록에 있는 사업장을 클릭하면 사업장 일반 정보 등록란이 활성화가 되어 내용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작성에 앞서 전년도에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7번의 전년도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전년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변경사항을 수정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장 등록이 필요할 시에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의 사업장 선택 시 좌측 하단의 사업장 조직 경계 입력 부분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사업장 조직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의 사진과 시설 배치도, 온실가스 흐름과 에너지 흐름이 포함된 공정도 총 3개의 증빙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네이버 지도나 구글 어스 등을 활용하여 보고 대상 사업장의 조직 경계 내 모든 건물이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위성 사진 또는 전체 사업장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활성화된 우측의 추가 설명 부분에서 첨부 파일의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기타 사항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 배치도의 경우 보고 대상 사업장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우측의 추가 설명 부분에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해당 없음을 기입하여 작성 바랍니다. 공정도의 경우 온실가스 흐름 및 에너지 흐름이 표시된 보고 대상 사업장의 대표 공정이 확인 가능한 공정도를 첨부합니다. 단, 공정 배출이 있는 사업장은 공정 배출 공정도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좌측에서 해당 부분 클릭 시 활성화되는 추가 설명 부분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 바랍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각 부분의 증빙자료 업로드 및 내용 입력 후 타 부분 입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장을 꼭 눌러주시어 입력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 이후 연도별 사업장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대상 연도 조회 후 사업장별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은 불가합니다. 수정 필요 시 사업장 일반 정보 탭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 입력 이후 단계인 배출시설 마스터 관리라는 화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사업장별로 조회할 수 있고 해당하는 시설들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목록란에서 특정 시설을 선택 시 하단의 시설 등록란과 배출활동 연료 정보란이 활성화가 되며 기입이 되어 있지 않은 칸을 누락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 내 추가적인 배출활동 추가가 필요한 경우 5번의 행추가 버튼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시설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2번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출활동 연료 정보에서 일부 항목의 경우 오른쪽과 같은 팝업 창이 뜨며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주의할 사항은 시설 목록에 등록된 배출시설 순으로 배출시설 일련번호가 자동 부여되며 등록된 배출시설을 삭제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 일련번호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한 번 정해진 배출시설 일련번호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 마스터 관리 이후 배출시설 연도별 관리 화면입니다. 1번의 대상 사업장 선택 후 조회를 하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시설들이 리스트업 됩니다. 그 후 3번에서 배출시설을 복사할 대상 연도 선택 후 조회를 하면 선택한 연도에 따른 배출시설이 하단에 리스트업 됩니다. 리스트업된 배출시설 중 누락된 시설이 있다면 상단의 전체 시설 목록 중 누락된 시설을 체크 후
4번의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하단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체크한 후 6번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5번 부분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배출 시설 내 연료 정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누락된 부분 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변경된 부분이 있을 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출시설 연도별 관리 화면 후에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와 신설시설 여부, 시설 규모를 재확인 및 입력하는 화면으로 대상 연도 및 대상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리스트업된 배출시설들을 확인 후 2번 부분의 조회 버튼을 확인하여 입력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조회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입력되어 있으며 입력 부분은 업체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미만인 시설인지를 의미합니다. 신설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이 대상 연도에 신설된 시설인지를 의미하며 시설 규모는 해당 시설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의미합니다. A그룹은 연간 5만 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미만의 배출시설, B그룹은 연간 5만 톤 이상 50만 톤 미만, C그룹은 연간 50만 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이상의 배출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내 입력 부분에 대하여 누락 없이 작성을 한 뒤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은 배출시설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으로 1번 부분에서 대상 연도 및 대상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를 합니다. 리스트업된 배출시설을 클릭하면 3번 부분에 시설 세부정보 등록 부분이 활성화가 되며 빨간별 표시가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기입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과거 작성한 이력이 있는 경우 4번 부분의 전년도 복사 기능을 먼저 선택한 뒤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탭에서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에 Y를 입력한 경우 조회되는 화면이며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번의 대상 연도 및 대상 사업장을 선택한 뒤 조회를 누르면 하단 부분의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이 화면에는 앞선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화면에서 소규모 배출시설로 입력하였던 시설들에 한해서 리스트업이 되며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배출시설들이 잘 불려왔는지 확인 후 3번의 해당 시설의 대수에 대해서 입력한 뒤 4번의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명세서 4번부터 12번까지의 작성 방법 및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명세서 작성 방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교육 동영상에 이어 명세서 작성 방법 교육을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서한석입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2에서는 명세서 4번부터 12번까지의 작성 방법 및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NGMS 등록 및 명세서 구성,
명세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앞선 명세서 작성 방법 파트 1 동영상 강의를 시청 바랍니다. 이 화면은 배출 시설별 배출량 산정 방법과 배출량을 산정하는 매개변수를 입력하여 배출량 산정까지 이루어지는 화면입니다. 입력을 원하는 대상 연도와 사업장 등의 정보를 1번에서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아래 산정 방법 목록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설별 항목에 대한 입력은 2번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입력 가능하며 기존에 작성된 내용 삭제는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되도록 매개변수 등의 정형화를 위해 초기화를 한 후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모든 배출 활동의 배출량 산정이 완료가 되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앞 화면의 작성 버튼 클릭 시 나오는 팝업 창이며 앞서 설명된 내용 외에 작성자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의 경우 작성하려는 시설의 전체 배출량 합계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외부 전기 및 열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 배출은 제외합니다. 방법론 최소 티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내 별표 15에 명시된 배출 활동별, 시설 규모별 산정 등급 최소 적용 기준을 의미하며 시설 규모에 따라 산정 방법론, 연료 사용량, 순 발열량, 배출 개수, 산화 개수 등의 최소 적용 티어 기준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참조해 주시면 되며 1, 2번 항목은 자동 입력 사항이오니 업체에서 해당 시설에 적용하실 방법론의 적용 티어만 3번 부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산정 등급 분류 체계에 따른 티어 1부터 티어 4까지의 설명은 교육 자료 및 지침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4번 항목은 자동 산정 기능이며 지침에서 제공하는 산정식이 있는 경우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지침에서 산정식을 제공하더라도 매개변수 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직접 입력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 산정 기능에 대한 활용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6번의 혼합연료 분석 형태와 사업장 배출량 포함 여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 선택하는 부분으로 혼합연료 분석 형태가 자체 분석인지 시험기관인지 선택하여 혼합연료 구성비 등록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배출량 포함 여부는 활동자료가 기타 온실가스 사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침 내 별표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자료 입력 부분의 7번은 선택한 시설의 활동자료 값을 기입하는 것이며 환산값에 입력되어 있는 고정값의 단위에 맞도록 단위 환산값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릴 산정 방법 매개변수 목록의 해당 부분을 클릭한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료의 단위는 반드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입력을 해야 하며 활동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는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연료 사용량의 단위 등을 변경하고 싶다면 1번의 매개변수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값을 누락 없이 입력했다면 하단의 배출량 자동 산정 버튼을 통하여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매개변수 외에 행추가나 행삭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 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3번의 경우는 적용 티어이며, 왼쪽 규정 티어를 참고하여 기입하면 티어 1, 2는 지침에 고시된 값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사업장 자체적인 개발 개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티어를 3로 변경하여 직접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번은 해당 매개변수의 단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위 변경 필요라고 출력 시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단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은 활동 자료의 적용 티어에 적합한 불확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침 내 별표 19 불확도 산정 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해당 지침의 불확도 기준은 티어 1은 7.5% 이하, 티어 2는 5% 이하, 티어 3는 2.5% 이하이므로 범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후 6번 부분에서 자동 산정을 이용할지 직접 계산할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라며 7번 항목의 배출량 합계와 에너지 환산량의 값이 대상 연도 명세서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산정식 확인은 8번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동 산정식을 활용하였을 경우 지침 내 산정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시는 활동 자료의 산정 방식이 지침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직접 배출량을 산정하시려는 경우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배출량 직접 입력을 선택한 후 매개변수를 2번의 행추가 버튼을 통하여 직접 추가합니다. 그 후 매개변수 종류, 매개변수 명 등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에 5번의 환산량 계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최종 배출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 후 출력된 내용 확인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배출량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배출 활동별 배출량 산정 목록 탭의 입력이 끝난 이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화면입니다. 배출 시설의 각 배출 활동에 대해 산정 방법을 확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화면에서 입력이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끌려오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실가스 산정 제외 보고사항이라는 화면입니다. 활동 자료가 바이오매스로 분류되거나 폐기물 소각열, 공정 폐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도와 사업장 조회 후 리스트에서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되며 해당하는 부분의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바이오매스는 종류 선택 후 지침 내 별표 21을 참고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 개수를 기재하고 배출량을 기입해야 합니다. 폐기물 소각열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폐기물 소각열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에너지 사용량, 간접 열 배출 개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 폐열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련 에너지 사용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또한 해당 시에만 작성을 하면 되며 CDM 배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연도와 사업장 선택 및 조회 후 2번의 CDM 여부를 파악한 뒤 해당하는 시설을 Y로 변경합니다. 그 이후 3번의 첨부 파일을 제외하고 CDM 사업의 인증기관 등 CDM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4번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변동 현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변동, 예를 들어 신설, 증설, 폐쇄 등이 존재할 시에 해당되는 화면이며 작성할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조회하는 대상 연도 기준으로 과거 3개년도까지 조회가 되며 해당하는 시설의 배출시설 변동 현황 작성란 쪽의 연도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연도 클릭 시 생성된 팝업 창입니다. 한 시설의 변동 시설 유형은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하며 1번 부분의 행 추가를 통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 배출시설 변동 현황 세부 작성 부분이 활성화가 되며 배출시설 경계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신 후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 유형이 배출시설 일련번호 변경일 경우에는 하단의 배출활동 일련번호 연결 부분에서 목록 조회를 한 뒤 전년도와 대상 연도의 연결 대상 시설을 클릭하여 저장을 눌러줍니다. 산정 방법 변동 현황 화면입니다. 산정 방법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작성 대상이며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를 하면 됩니다. 초기에는 등록된 사항이 없으므로 목록이 조회되지 않으며 하단 2번의 새로 만들기를 누른 뒤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정 방법 변동 대상의 사업장, 시설, 배출 활동명, 활동 자료명 등을 차례로 선택하고 변경 항목을 입력합니다. 별표가 표시된 부분은 필수 기재 사항이며 그 외 부분은 해당할 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의 경우는 배출시설 변동 사항 관련 세부 변경 내용을 기입하거나 앞서 기재한 변경 정보에 기입하기 어려운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변경 이력 등의 사항은 반드시 입력 바랍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만, 지침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생략이 가능하고 보고 대상 배출 시설 중 연간 배출량이 1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미만인 소규모 배출 시설 또한 생략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티어 4 방법인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통하여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연도, 사업장 선택 후 시설 조회를 하면 적용 티어가 측정인 시설이 조회가 되고 작성할 시설을 선택합니다. 해당 시설의 월 단위 측정 배출량을 작성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2번은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뒤 2번의 행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생산품에 관련된 사업장 선택부터 공정명, 생산품명, 생산량까지 입력해 줍니다.
공정명과 생산품명은 원 단위를 산출한 공정 및 생산품명 또는 원재료명을 입력하면 되며 단일 배출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원재료 투입명으로 입력 바랍니다. 원 단위 부분은 자동 산정이 되며 입력 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활성화된 하단의 생산품 및 공정별 원 단위 상세 부분에서 또한 5번의 행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 생산품과 연관된 시설을 추가해 줍니다. 이후 배출 시설, 배출 활동, 활동 자료 등을 선택하면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조회가 되며 값 확인 후 입력값 부분에 직접 입력을 해 줍니다. 이 외의 원 단위 부분은 자동 산정이 되며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공정별 및 상세 목록의 계산된 원 단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사업장 내 외부로 이동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해당하는 경우 작성 바랍니다.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하면 초기에는 등록된 사항이 없으므로 목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등록을 진행합니다. 3번 부분에서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하고 4번 부분에서 온실가스의 이동인지, 에너지의 이동인지 선택을 합니다. 이후 대상 업체 분류부터 누락 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대상 업체의 정보는 타 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처의 정보를, 타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도 온실가스 종류별로 각각 입력하며 하단의 관련 정보에는 기타 온실가스 이동과 관련한 기타 사항 또는 추가 설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주시고 위의 목록에서 등록된 건이 조회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에 대해 기입하는 곳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을 사용하거나 기타 온실가스 사용 등의 배출 활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냉각, 냉동설비 및 소화설비에서의 냉매 혹은 소화제의 충진량, 치환용 이산화탄소 구입량 등이 기타 온실가스 사용에 해당됩니다. 앞서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 목록 탭에서 작성한 사업장 배출량 포함 여부에서 N 선택 시 이 화면에 입력을 해야 하며 이 화면에서 보고되는 온실가스 사용량은 사업장 총 배출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르고 해당하는 시설을 선택한 후 3번의 온실가스 사용 실적 항목들을 확인하여 맞는 내용으로 수정한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 화면은 티어 3인 사업장 고유 배출 개수의 개발 결과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티어 3 직접 자가 소비, 티어 3 직접 외부 판매, 티어 3 간접 외부 판매 등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며 해당 시에만 작성을 합니다. 시스템 작성 방식은 연도와 사업장을 조회하고 해당하는 시설을 클릭하면 3번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행추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되나 티어 3에 대한 부분은 티어 1, 2와 달리 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발 및 보고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어 3 부분은 별도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확인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화면입니다. 대상 연도와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하단의 2번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뒤 사업장, 명세서 서식 선택 후 세부 내용 등 명세서 작성 관련 기타 참고사항을 작성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4번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이 화면은 명세서를 확인 및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명세서 검증기관 지정, 검증 요청 및 제출까지 진행하며 총괄 담당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우선 대상 연도와 문서 번호,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그 이후 2번은 명세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버튼이고 3번은 해당 명세서에 첨부된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4번은 주무관청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버튼이며 요청 이후 옆의 보기 버튼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이후 제출이 가능한데 5번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을 완료한 뒤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6번은 해당 위치의 작성 부분으로 연결되는 버튼이며 7번은 명세서 서식으로 출력하여 작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까지 NGMS 시스템 상에서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명세서 작성 시 많이 발생하는 오류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양식은 NGMS 시스템 화면이 아닌 명세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출력 화면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NGMS 시스템의 3번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부분에 미작성한 부분으로 인하여 필수 입력 항목이 누락된 오류사항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교육자료 화면 19, 20쪽을 참고하여 누락 없이 작성 바랍니다. 이 오류사항은 소규모 배출시설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가 Y로 오입력되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배출시설은 해당 시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미만이어야 하므로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체크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오류사항은 교육자료 내 18쪽을 참고 바랍니다. 이 오류사항은 불확도가 최대 기준을 초과하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활동자료의 적용 티어는 1이므로 7.5% 이내여야 하나 10%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불확도 값은 사업자 혹은 연료 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측정 불확도나 교정시험 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적용하는 티어 범위에 맞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배출 활동의 매개변수별 적용 티어 기준은 지침 별표 16을 참조하여 확인하고
입력 방법은 교육자료내 26쪽을 참고 바랍니다. 이 오류 사항은 빨간 네모칸 범위 내 매개 변수의 적용 티어가 해당 매개 변수의 최소 적용 티어보다 낮은 티어를 적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배출 활동은 이동 연소 중 도로에 해당하며 발열량의 A 규모일 때 최소 티어 2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배출 활동별 시설 규모별 산정 등급의 최소 적용 기준은 지침 별표 1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입력 방법은 교육자료 25쪽을 참고 바랍니다. 이 오류 사항은 한 배출 시설이 과거 명세서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2. 명세서 기타 참고사항에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배출시설의 활동자료의 사용량이 약 30% 이상 급격하게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서 12번 명세서 기타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의 예시입니다. 해당 자료의 위치를 선택하고 일련 번호를 기재하여 어떠한 배출시설인지 구분을 한 뒤 세부 내용 항목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오류사항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시 자동산정이 아닌 직접 배출량을 계산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매개변수별 입력된 수치로 계산 시 총 배출량은 440.183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이 나오나 명세서에 입력된 수치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직접 입력 시 매개변수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산량 계산 버튼을 꼭 누른 뒤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교육자료 27쪽을 참고 바랍니다. 이 오류 사항은 지침에 명시된 배출 활동별 산정 방법론에 맞지 않아 오류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설비는 소방 설비의 이산화탄소 충진량이므로 지침상 규정하는 기타 온실가스 사용의 배출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출 활동 입력 시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려는 시설이 해당하는 배출 활동을 확인 후 입력 바랍니다. 관련된 추가 설명은 교육자료 37쪽에 있으며 지침 별표 15를 참고 바랍니다. 이 사항은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매개변수 누락과 단위 오류 두 가지에 해당하는 오류 사항입니다. 프로판 용접 시설의 경우 3개의 매개변수가 필요합니다. 활동자료 사용량, 활동자료의 순도, 활동자료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개수입니다. 그러나 오류사항의 경우 활동자료만 입력이 되어 있어 오류가 발생하였고 또한 지침에 따른 계산식의 단위가 톤이나 킬로그램으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스템상 계산식에 사용되는 단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위에 맞도록 단위 환산하여 수치 입력 바라며 관련하여 입력 방법은 교육자료 25, 27쪽을 참고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업체의 일반 정보에 기입된 내용이 뒤에 입력된 내용과 상이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통 관리업체 총괄 정보와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쪽에 입력하는 항목들 간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생산품명을 서로 다르게 기입하거나 생산량 수치를 다르게 입력하는 등의 오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시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교육자료 11쪽과
35쪽 참고 바랍니다. 티어 3 개발 후 배출 개수 개발 결과를 작성할 때 배출 활동별 배출량 현황 부분에 작성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입력 시 입력값 간 불일치나 누락사항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조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은 오류사항입니다.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습니다. 그때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간 발견된 오류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후 명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증 이후에 검증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 조치 요구사항이 미반영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최신화된 검증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제3자 검증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며 검증기관 지정 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세서 작성 방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김하루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교육의 사업장 고유배출개수 개발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명세서 작성 시 사업장 고유배출개수, 즉 티어3 개발방법에 관련한 내용이며 사업장 고유배출개수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사업장 고유배출개수를 개발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사업장 고유배출개수를 개발하여야 한다면 그 유형에 따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한 업무의 연간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 고유배출개수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배출개수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목표관리지침과 사업장 고유배출개수 개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그중 목표관리지침에서는 배출개수를 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과 같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개수로, 사업장 고유배출개수는 사업장에서 실험 분석을 통해 개발 및 보고한 배출개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유배출개수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배출개수는 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배출개수에 대한 광의적 개념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된 모든 매개변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출활동별 규정 내용에 따라 배출개수뿐만 아니라 발열량, 산화계수, 순도 등의 매개변수도 개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고유배출개수 개발 가이드라인은 NGMS 자료실과 목표관리 지원 시스템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 지침에서는 총 3가지 산정 등급으로 배출개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개수인 티어1과 국가고유배출개수인 티어2 배출개수는 지침 또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어3인 사업장 고유배출개수는 사업장에서 시험 분석을 통해 개발한 배출개수로서 배출개수가 개발된 기간의 배출량 산정 시에만 적용되므로 매년 명세서를 작성할 때마다 해당 이행연도에 개발된 배출개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사업장 고유배출개수를 개발하여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고유배출개수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은 배출시설 규모가 C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와 배출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개발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출시설 규모가 C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침에서는 배출시설의 직접 배출량이 50만 톤 이상인 배출시설의 규모를 C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가 C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량 산정에 쓰이는 모든 매개변수를 티어3로 개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출개수와 열량개수는 시험값이 연관이 있어 배출개수를 티어3 개수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 열량개수, 즉 발열량도 필수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 규모가 C그룹이더라도 초기가동 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배출시설 배출량의 5% 미만이고 그 양이 또한 2만 5천 톤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차하위 산정 등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출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티어3를 개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침상의 티어1이나 2의 배출 개수가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이나 활동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고유배출 개수를 필수적으로 개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목표관리 업체의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으로 열을 공급하는 경우 열 변접 배출 개수를 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부생연료를 회수하여 타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부생연료의 배출 개수를 개발하여 구매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공급업체가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해 티어3를 개발하는 경우도 개발 의무 대상이므로 공급업체가 개발한 배출 개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를 비롯해 공급업체 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정한 배출 개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티어3로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출시설 규모가 A나 B그룹이더라도 자율적으로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유배출 개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 고유배출 개수 개발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어3 개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 가능한 개수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그룹의 경우 모든 매개변수가 티어3 개발 대상이기 때문에 티어3 개발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그룹 배출시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지침에서는 배출시설의 직접 배출량을 기준으로 50만 톤 이상인 배출시설의 규모를 C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규모는 열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은 제외하고 직접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배출시설 규모별 연료 사용량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목표관리 업체의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출활동인 국채, 액체, 기체, 연료 연소에 대하여 배출량이 C그룹이 될 때 연료 사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연료용 유연탄을 약 21만 5천 톤 이상 사용할 경우 배출량이 50만 톤 이상이 되므로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C그룹에 해당합니다. C그룹인 아닌 배출시설도 지침에 사용 가능한 개수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티어3를 의무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목표관리 지침 별표 16에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기준을 확인하시어 사업장에서 기존에 제출한 명세서의 배출활동이 지침에 규정되었을 경우는 이를 준용하고 신규 배출활동인 경우 업종 및 해당 시설의 공정 등을 기준으로 개발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침의 배출활동별 세부 산정 방법은 통상적으로 티어3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하였던 명세서를 확인 후 기존 산정방법론이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용하고 신규 배출활동이 있거나 시설 규모가 변경되었거나 공정이 변경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티어3 개발 대상인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침 산정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배출 개수가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고유배출 개수를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외부로 열 또는 부생연료를 판매하거나 공급업체에 제공한 열 또는 부생연료 배출 개수를 재가공하여 적용하는 경우 티어3 개수의 필수 개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티어3 개발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사업장 고유 배출 개수와 관련하여 관리업체, 검증기관, 관장기관, 총괄기관에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사업장 고유 배출 개수를 개발하여 보고하는 관리업체는 목표관리 지침 및 사업장 고유 배출 개수 개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발한 결과를 산정 결과 시트를 비롯한 근거자료와 함께 명세서와 이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 결과 시트는 배출 개수를 도출하기 위해 관리되는 일련의 자료로서 성분 분석 결과 등의 원본 자료를 포함하여 배출 개수의 산정 과정을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료 연소와 간접 판매에 대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동 산정 시트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자동 산정 시트는 NGMS 자료실과 목표관리 지원 시스템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산정 시트가 아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산정 시트를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사업장 고유배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 그 유형에 따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출 기술의 유형별로 제출 자료와 준비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유배출 기술 개발 결과와 관련한 제출 자료는 명세서와 이행계획서가 있습니다. 자가 소비하는 직접 개수의 개발 결과는 명세서 10-1에 기재해야 하고 외부로 판매하는 직접 개수의 개발 결과는 명세서 10-2에 기재해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제시된 기체 연료 연소의 직접 개수 개발 결과에 대한 명세서 10-1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0-2도 동일한 양식에 작성하게 됩니다. 직접 배출 개수는 크게 측정값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화학 양론식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을 기반으로 개발한 직접 개수의 개발 결과를 작성할 때는 지침에서 규정하는 개발이 필요한 모든 매개변수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배출 활동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매개변수가 상이하며 배출 개수뿐만 아니라 열량 개수, 산화 개수, 순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침 별표 15에 산정 등급 최소 적용 기준과 별표 16에 세부 산정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정연료의 개발 대상 매개변수는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총발열량, 총발열량, 산화계수이지만 기체나 액체의 경우 세부 산정 방법에 따라 산화계수는 개발하지 않고 지침 값을 활용하므로 10-1 항목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세서 5번 양식에서 직접 배출량 산정 시 적용 티어를 3로 작성한 매개변수를 모두 추가하여 작성값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명세서 10번 항목에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규격과 최소 분석 주기를 비롯하여 분석기간에 대한 정보와 분석값, 개수의 산정 방법 및 개수 개발 결과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 10번 항목의 증빙 자료에는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 자료의 이후에 있는 직접 개수의 근거 자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 양론식을 기반으로 직접 개수를 개발할 때 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제시된 프로판 용접 배출 활동을 화학 양론식 기반의 배출 개수로 보고한 경우 명세서 10-1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측정값 기반의 배출 개수와 마찬가지로 배출 개수 개발 결과를 명세서 10-1에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며 특이사항에 화학 양론식을 기반으로 개발한 배출 개수임을 명시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 산정 방법론은 자체 개발식으로 선택하고 화학 반응식과 개수 산정식을 명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침 규정상 배출 개수 개발이 필요한 모든 매개변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 활동을 기타 온실가스 배출로 작성하게 되며 직접 배출량을 산정한 명세서 5-14에서 매개변수의 적용 산정 등급을 3로 기재한 매개변수는 모두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에는 상세한 개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산정 시트나 고유배출 개수 개발 결과 보고서와 같은 설명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배출 개수 개발 시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고유배출 개수 중 자가 소비하는 직접 개수의 개발 계획은 이행계획서 7-1에 기재해야 하고 외부로 판매하는 직접 개수의 개발 계획은 이행계획서 7-2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에 직접 배출 개수의 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는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지침 규정상 배출 개수 개발이 필요한 모든 매개변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매개변수는 명세서 10번 작성 방법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행계획서는 배출 개수의 개발 전 계획을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배출 개수의 값은 작성하지 않으며 시료 채취 및 시험 분석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행계획서에도 티어3의 개발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산정 결과 시트는 전년도 최종 명세서에 첨부한 시트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접 개조의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출계수의 산정 시트가 근거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연료, 연소의 배출 활동의 경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동산정 시트를 활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자동산정 시트는 NGMS의 자료실과 목표관리 지원 시스템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0년 1월에 공표된 자동산정 시트가 가장 최신의 버전이나 명세서 작성 시점에 이후 개정된 버전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가장 최신에 개정된 시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료연소 외에 공정 배출의 경우 사업장에서 개발한 산정 시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출계수 개발에 사용된 로데이터를 함께 첨부하여 명세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석 주기 내에 여러 번 측정 분석한 결과를 평균값으로 산정 시트에 기입하였을 경우 자동 산정 시트에 기입한 값의 산정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분석 결과의 원본 자료를 산정 시트에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석 결과와 관련한 증빙 자료입니다. 배출계수 산정에 활용한 모든 분석값의 증빙자료인 성적서도 근거자료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급사에서 분석값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사의 성적서, 외부 시험기관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기관의 성적서, 자체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경우에도 성적서를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시료 채취 및 분석 관련 증빙자료입니다. 시료 채취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외부 기관이나 내부 시료 채취 규격이 명시된 절차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료 분석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분석기관이 코라스 인증기관일 경우 적용한 분석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코라스 인증서를, 코라스 인증기관이 아닐 경우 분석 규격이 명시된 절차서, 인증서, 성적서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심사원이 작성한 사업장 온실가스 시험분석 적절성 평가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시험분석 적절성 평가표란 사업장에서 분석값 기반의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 시료의 채취와 분석 과정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심사원의 평가 의견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첨부된 적절성 평가표에서 고유배출계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요건 및 기본 요건에 대한 평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인 평가 보고서에 검증기간 날인을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 판매계수의 명세서와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외부로 열을 판매하는 경우 간접 판매계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명세서 7-2와 10-3항목에 기재하고 계획은 이행계획서의 7-3항목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제시된 간접 판매계수에 대한 명세서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0-3의 개발 결과를 작성할 때는 판매한 스팀을 생산하는 데에 관여한 배출시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병합발전시설 3개와 열전용 보일러 1개에서 생산한 열을 혼합한 스팀으로 판매하는 경우 화면 오른쪽의 작성 예시와 같이 총 4개의 열 생산 배출시설을 모두 추가하여 동일한 배출계수 값으로 작성합니다. 10-3의 특이사항에는 열 생산량을 함께 기재해 주시고 열병합시설에는 전기 생산량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7-2에는 열을 구매하는 업체별로 공급량을 구분하여 계수값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 배출계수값은 10-3에 작성된 배출계수값과 매칭이 가능해야 합니다. 명세서 10-3의 증빙자료에는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계획서에 간접 판매계수의 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는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스팀을 생산하는 데에 관여하는 배출시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명세서 10-3 작성 방법과 동일하나
이행계획서는 배출계수의 개발 전 계획을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배출계수 값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간접 판매 계수의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출계수의 산정시트가 근거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간접 판매 계수의 산정시트는 직접 계수의 연료연수 배출 활동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동 산정시트를 활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배출계수 개발에 사용된 로데이터를 함께 첨부하여 명세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 10-3 특이사항에 작성한 열 생산량 및 열 판매량, 전기 생산량 등은 배출계수 산정인자이므로 원본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가동일지 등의 자료를 산정시트와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열 판매 대행사를 통해 계약관계가 아닌 제3의 사업장의 스팀을 구매하거나 혼합 스팀에 대한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스팀 배관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스팀 개통도 등의 자료도 첨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한 열이나 부생연료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의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 및 할당 대상 업체에서 구매한 열이나 부생연료는 지침에서 규정한 배출계수가 없으므로 배출계수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에서 개발한 배출계수를 제공받아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 결과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급업체가 비관리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보고해야 하므로 개발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계수에 대한 내용은 명세서 7-2 항목과 이행계획서 6번 항목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구매한 열이나 부생연료의 배출계수는 배출량 계산에 활용된 배출계수 값과 공급처에서 제공한 배출계수 값을 매칭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 7-2에 공급업체 정보와 구매량,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배출계수 값을 작성하게 되며 구매 스팀의 경우 명세서 5-12에서 간접 배출량 산정 시 작성된 배출계수와 7-2 값이 일치해야 하고 구매 부생연료의 경우 5-1에서 작성한 직접 배출량 산정 시 배출계수와 7-2 작성값이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 7-2의 근거자료에는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배출계수의 공문과 같이 배출계수 값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부생연료의 경우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산정시트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구매열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 구매 계수의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열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구매한 열의 배출계수에 대한 증빙자료와 구매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한 스팀의 배출계수에 대한 증빙자료로 공급사에서 제공한 배출계수 공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에서 발생하여 버려지는 공정 폐열이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회수한 폐열을 구매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은 보고하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 즉 배출계수를 0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이행연도의 구매열이 공정폐열 또는 폐기물 소각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중 공정폐열은 공정에서 버려지는 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도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소각열은 열을 회수한 시설이 폐기물 소각시설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소각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각물질이 규정하는 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여야 하고 두 번째, 소각시설이 규정하는 대상시설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에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인정요건은 화면 오른쪽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을 위해서 개발 대상이 되는 시료에 대한 지침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는 목표관리 지침 별표 23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 규격은 별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료 채취 및 분석 관련 준수사항이 지침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심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명세서 검증 시 검증기관에 사업장 온실가스 시험분석 적절성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유배출계수와 관련한 규정상의 승인통보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고유배출계수의 개발 결과는 목표관리 지침 별표 17에서 이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후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출계수 값은 이행연도가 모두 종료된 후 명세서 작성 시에 개발이 가능하므로 명세서 검토 과정에서 하후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배출계수의 사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장기관과 총괄기관에서는 명세서가 제출된 후 고유배출계수 개발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정 방법론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발 결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고유배출계수의 승인 후 확정된 계수를 반영하여 명세서를 수정 및 재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검증기관의 약식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배출계수와 관련한 연간 업무 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는 이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티어3 개발 계획을 이행계획서에, 이행연도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티어3 개발 결과를 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에서 제출한 명세서를 기반으로 고유배출계수 개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검토하여 5월 30일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세서에 첨부된 근거자료가 미흡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기관은 관장기관의 검토 결과와 관리업체에서 제출한 명세서를 기반으로 배출계수의 등가성과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관장기관은 총괄기관의 확인 결과를 관리업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총괄기관의 확인 과정에서도 티어3 개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관리업체에서는 확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총괄기관의 확인 과정은 5월 30일 이후에 이뤄지게 되나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괄기관에서는 고유배출계수 개발 결과에 대해 총 4가지 의견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계수 개발 과정에서 오류가 없어 즉각 사용이 가능할 경우 사용 가능, 수정이 권고되는 오류 사항이나 부적합 항목이 있으나 결과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조건부 사용으로 판정하며 권고 및 부적합 사항을 시정할 경우 계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류 사항으로 인해 기존 명세서에 보고된 배수값이 변동되는 경우 계수 변경으로 승인 여부를 판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오류로 인해 산정 방법론을 변동하거나 적용 산정 등급을 차하위 등급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불가로 통보되며 이 경우 명세서의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나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조건부 사용 판정이 여러 해 거듭하여 반복되는 경우에도 사용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부 사용의 권고와 부적합 사항은 이후 연도에라도 시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